자, 알약농장입니다. 이번에 네, 생물경매를 통해서 50만원 상당 개구리 화이트 알비노 팩맨 개구리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수령을 해왔습니다. 저도 아직 내부는 모르는 상태고요. 어떻게 뭐 예쁜 애가 왔겠죠. 일단 바로 언박싱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칼이 안 보여서 가위질 같네. 커터칼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뜯을 텐데 커터칼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나. 자, 일단 뜯어볼까요? 일단 번호하고 가려야 되니까 팍팍 넘깁니다. 팍팍. 자, 일단 신문지로 꽉꽉 포장이 돼서 왔네요. 개구리가 오네. 이 개구리 아니라 다른 개구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얼굴이 안 나온 이유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이 안 되네. 자, 경매 낙찰개체 화이트 알비노 팩맨입니다. 예쁘게 색깔 입으세요. 뮤턴트급이죠? 뮤턴트 계열인가 정말? 내장 느낌이고. 자, 보세요. 화이트 알비노 팩맨입니다. 발색 되게 특이하죠? 다른 팩맨들이랑 전혀 다르죠? 50만원 상당의 팩맨입니다. 경매하는 곳에서 이제 5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고요. 전 경매를 통해서 그보단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았지만 그보다 조금 저렴하게 지금 막 그렇다고 막 싸지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화이트 알비노 팩맨이었고요. 오늘 이번 주 영상은 제가 좀 막 이렇게 고퀄리티 영상을 준비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눈 빨갛게 알비노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수컷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리지만 조금씩 엄지발가락이 부풀 기미가 보이는 게 수컷인 것 같네요. 뭐 암컷은 수컷이시는 잘 키워줘야죠. 자, 화이트 알비노 팩맨 50만원 상당의 개구리였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